내 널 이렇게 대해선 안 된다고 그릴러건을. 미안하구나. 마시거라.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잔이라. 천천히 마시거라. 뜨겁다. 조이사님과 왕집정에 장동거으로 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거라. 네 동생도 그걸 원할 것이다. 장동거울은 총 5조각, 2조각은 조이선이니, 3조각은 왕집정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 그 장동거울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서로 가지려고 싸운단 말이냐? 호족공신, 오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대조폐하의 시혜를 결의한 연판장이옵니다. 오인이라? 왕식년, 백중년, 유목원, 홍규희, 김종식이겠구나. 왕집정의 약점이 아니라 목숨 줄이지 않느냐? 여동생을 데려오거라. 언니! 괜찮아? 안 아파? 괜찮아, 언니. 넌 아무렇지도 않아. 난 봐. 마시거라. 동생이 참으로 영특하더구나. 다음부턴 낯선 사람이 뭔가를 줄 때는 그리 쉽게 받아 마셔서는 안 된다. 지금 마신 것은 독차다. 이제 너와 내 동생은 12시진, 그러니까 꼭 하루 후면 죽게 된다. 처음엔 으슬으슬 춥다가 그 다음엔 오장육부가 뒤집어지고 12시진이 되면 온몸이 비틀어지면서 숨이 멎이게 된다. 언니, 추워. 전 괜찮으니 제 동생만 살려주시옵소서. 나는 너도 살릴 생각이다. 해독제니라. 12시진 안에 먹으면 너와 내 동생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대체 제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조이선인이 갖고 있는 청동거울.